형은요, 형은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개가 있죠. 크게 나눠서 세 개. 그러니까 삼형이 있고, 삼형살이 있고, 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형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가장 무섭죠. 그죠? 삼형살이 무서워요. 그럼 보세요. 인사신이 있고, 축술미가 있잖아. 근데 뭐가 무섭냐? 세 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이니까 무섭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야. 총, 칼 이렇게 쓰시고요. 요건 몽둥이, 주먹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는 상형은 자, 묘죠. 요거는 다른 말로는 요렇게 쓰죠. 도화형. 왜? 남녀야, 남녀. 서로 쓰기 때문에 이성 간의 형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고요. 자형은 이제 아시다시피 진진이, 그지? 오오, 유유, 헤헤. 요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욕이 없는 글자끼리 모이면 요거예요? 욕이 없어. 진도 없고, 오도 없고, 유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자자도 형이라 그러고, 뭐 묘묘도 형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요것만이에요. 근데 요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자해가 일어나죠. 자해.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저해를 정신적으로 하면 우울증. 예? 요 정신적으로 하면 우울증. 몸으로 하면 뭐 해? 이거 거요 그냥.